양극 치료는 우울증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먼저 전기 경련 치료 ECT가 있습니다. 케타민이 일명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고,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나경세 교수입니다. 약물치료는 우울증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주로 처음에는 세로토닌의 작용을 정상화하는 약을 처방합니다. 그 외 증상이나 부작용을 고려하여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 등에 작용하는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으로 한번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서 꼭 평생 먹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발이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나중에 중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같은 기분장애의 가족력이 있거나 자살 위험성이 높았던 경우, 감정인 기복이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 호전된 뒤에도 곧바로 약물 치료 중단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재발 방지를 더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기 경련 치료 ECT가 있습니다. 이것은 뇌에 전기 자극을 흘려보내서 인위적으로 경련을 유발하는 것인데요.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전원을 껐다 켜거나 리셋 버튼을 누르고 나면 잘 작동하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치료의 원리가 잘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약을 스프레이 형태로 코로 흡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마취제 성분으로 사용되었던 케타민이 기존의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일명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고, 세계 주요 기관들로부터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치료 방법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 또 장점과 단점이 각기 있고, 또 비용 문제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치료는 성분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있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 또한 각기 다릅니다. 어떤 약은 잠이 안 와서 아침에 먹는 것이 좋은 약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약은 잠이 많이 와서 늦은 시간에 수면제 대용으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속이 메스껍거나 소화불량처럼 불편하기만 한 증상들은 식사 직후에 복용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처법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다른 약으로 변경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의 증상을 부작용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약의 부작용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담당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치료는 그 효과가 입증된 가장 과학적인 우울증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약물 치료 하나만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물 치료로 우울증이 많이 회복된 이후에 마치 약을 끊는 것을 목표로 여기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약을 먹고 안 먹고보다는 매 순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반영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사고방식을 되돌아보고 교정함으로써 우울증에서 더 잘 회복하게 도와주는 인지행동 치료도 있고, 무의식을 탐구하고 자신의 더 깊은 내면을 이해해 나가는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도 있습니다.
또 오감을 통해 지금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찾아나가는 마음 챙김 기만 치료법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약물 치료만 하시는 것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나경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